피아노를 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삶을 몇 번을 윤회하더라도 다 섭렵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레파토리의 양이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한대에 가까운 레파토리의 모집단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곡을 엄선해서 큐레이팅 해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그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곡들은 그저 꿰지 못한 구슬 서말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연주자의 연주를 통해서만 생명력이 부활되는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역할은 피아니스트들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런던에서 있었던 임윤창 군의 위그모홀 데뷔 무대의 오프닝 곡으로 윌리엄 버드가 편곡한 존 나울랜드의 파바나 라크림의 Flow My Tears가 자분자분 울려 퍼졌습니다. 전통 있는 위그모홀에서 가진 영국 데뷔 무대를 위해 아주 적절한 선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윤찬 군이 영국 관중들 앞에 처음 서면서 이 작품을 오프닝으로 택한 것은 일단 영국이란 나라의 음악적 유산에 리스펙을 표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 오프닝 무대가 간혹 해외 스타 클래식 연주자가 내한 공연 시 여러 번의 커튼콜 끝에 앵콜 무대에서 그리운 금강산이나 아리랑을 불러서 기립박수를 받는 그런 상황보다는 뭔가 조금 더 기품이 있는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영국의 음악적 유산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프랑스에 비해서 좀 밀린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을 본 영국인들은 임윤찬을 그래서 더 기특하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인간들은 자격지심이 있던 부분을 오히려 인정해주면 필요 이상으로 더 감동하잖아요. 이 장면을 중계하는 해설가의 말에 이미 그 느낌이 충분히 묻어있습니다. It's worth saying that when I asked why he wanted to play this piece, his answer was that he thinks Bird is the greatest of all British composers. 이 영국 해설가 할아버지가 그토록 자부심을 내비친 존 다울랜드는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의 영국 작곡가입니다. 바하나 핸델, 비발디보다 한참 선배죠. 이때는 아직 바로크도 아닌 르네상스의 시대입니다. 다울랜드의 출생 연도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1563년이라는 설이 있고 그보다 10년 더 이르다는 설도 있습니다. 존 다울랜드는 아직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분리되지 않은 르네상스 시절에 유럽 전역에서 큰 명성을 떨치고 있던 스타 작곡가였고 특히 이 Flow My Tears라는 노래는 아주 대대적인 히트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과 유럽 본토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카톨릭으로 전향한 다울랜드는 오랫동안 영국 왕실한테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제대로 찍혀서 귀국을 하지 못한 상태로 타국을 떠돌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업적이라고 하면 일단 노래로 부르는 성악이 위주인 당시에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순수 기악곡인 류트 작품을 많이 남겨 독주 기악의 위상을 높인 것이 음악사적인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의 할아버지 기억인 류트는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중요히 여겨지는 악기였다고 합니다. 다울랜드의 작품에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비애나 우수에 젖은 분위기의 감상이 지배적인데 그 시절에는 이런 우미한 정서만이 귀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아직도 다울랜드의 작품들이 잘 어떤 분위기의 노래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 개나 소나 다 아는 유명한 영화를 예시를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프랑코 제프렐리의 1968년작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은 거의 다 보셨죠? 그 영화에서 보면 둘이 처음 만나는 유명한 무도회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서 음유시인 같은 캐릭터가 나와서 유명한 메인 테마인 What is a Youth를 뉴트 반주에 맞춰서 부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정확하게 존 다울랜드가 한참 전성기를 맞았던 시절의 음악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멜로디는 영화를 위해서 후대에 쓰여진 OST였겠습니다만은
스타일을 그래도 르네상스 시대에 맞추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스코어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을 건반곡으로 편곡한 윌리엄 버드도 다울랜드와 동시대의 음악가이며 토마스 찰리스와 함께 영국 음악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주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후대에 편곡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시대에 이미 건반을 위한 편곡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 곡이 당대에 얼마나 국제적으로 대박이 났었는지 그 인기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이 곡을 실은 악보지 필사본이 엄청난 매출을 전 유럽에서 올렸다는 이야기도 음악사에 남아있습니다. 거의 550년 전에 마카레나급의 히트를 친 모양입니다. 이 곡을 건반 위로 옮겨놓은 윌리엄 버드는 영국판 하프시코드라고 할 수 있는 버지날을 위한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긴 것으로 또 음악사적 공이 큽니다. 지금 보시는 저 4층짜리 악보 선반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코모든 돈 모아가며 황학동 헌책방 먼지구더기를 뒤지고 뒤져 한 권 한 권 평생을 모아온 악보 콜렉션입니다. 왼쪽 위부터 시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맨 위층 왼쪽 첫 책을 꺼내봐도 릴리나, 라모, 다캥 등의 프랑스 건반음악에 수록된 바로크라는 악보책이 전부지 지금 이 버드의 편곡처럼 르네상스 건반음악은 저도 이번에 처음 만져봅니다. 사실상 직접 쳐본 곡 중에 가장 시대적으로 오래된 작품인 거죠. 임윤찬의 위그모호 공연을 유튜브로 보고 즉각 악보를 다운받아보고 느낀 첫 느낌은 솔직히 만만함이었습니다. D단조가 뭐 그렇게 복잡한 조성도 아니고 악보 전체를 봐도 기교에 무리수가 없고 또 고음악인 만큼 임시표도 별로 없고 고학기의 음악인 만큼 사용된 음역대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좁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습을 시작하면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껏 다뤄본 적이 없는 시대의 어법으로 쓰인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래의 멜로디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곡이라 어느정도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전에 들어왔던 오리지널 노래 버전을 다시 찾아서 반복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반복이 하나도 없고 후렴구도 없는 구조라 외우기에 아주 쉬운 그런 멜로디는 아니긴 합니다. 잠깐 여기서 삼촌포로 빠져서 이 노래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버전을 몇 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곡이나 Come Again 혹은 In Darkness Let Me Dwell 같은 존 다울랜드의 명곡을 카운트 테너 알프레드 델러의 목소리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알프레드 델러는 안드레아스 쇼리나 필립 자루스키, 요시카주 베라, 야쿱 오린스키 같은 요즘 카운트 테너들의 왕 선배, 시조세 같은 분입니다. 콜로라투라의 초절 기교를 탑재하고 뭐 거의 메조 소프라노의 음역대까지 넘보는 요즘 후배들의 매끈한 면모와는 다르게 알프레드 델러의 노래에는 카운트 테너의 존재가 왜 음악사에 필요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담백한 격조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알프레드 델러라는 전 세대의 카운트 테너를 지금 그 어떤 지금의 카운트 테너들보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르네상스와 바로크 음악을 부활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소중한 녹음으로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적어도 델러의 Flow My Tears 정도는 유튜브에서 꼭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녹음이 존 다울랜드의 550년 전 당대의 원래 음악 스타일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일 듯합니다. 감상하시기 편하게 이 녹음 영상의 URL을 고정 댓글에 박아두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는 아주 재밌는 다른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팝 레전드 스팅의 목소리입니다. 스팅은 존 다울랜드의 대표작들을 그 원형인 뉴트 반주에 맞춰 무려 클래식 레이블 중 가장 권위 있는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지난 2006년에 발매했습니다. 절제된 그의 창법은 이 앨범이 흔한 크로스오버 장르가 아닌 팝스타가 도전한 정통 클래식 앨범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앨범만은 저의 CD장에서 폴리스의 앨범들과 잘 정리되어 있는 팝 코너가 아닌
클래식 성악 파트에 꽂아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알프레드 델러보다 스팅의 버전이 더 원흉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유니크한 명반입니다. 녹음 상태도 예술이고 에딘 가르마조프와 스팅이 직접 연주하는 류트 연주가 최고 수준입니다. 중간중간 다울랜드의 텍스트를 노래가 아닌 낭송으로 읊조리는 트랙들도 너무너무 영국적인 매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강추하는 음반입니다. 이 녹음에 대한 URL도 아래 고정 댓글에 박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포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와서 임윤찬으로 돌아와서요. 임윤찬의 연주를 들어보면 얼핏 템포의 균일함 같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흐리 템포입니다. 이는 류트로 연주되었던 550년 전의 스타일을 건반 위로 재현하고자 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연주자들이 이 곡을 연주한 녹음들도 검색해 들어봤는데 윤창곤의 연주보다는 훨씬 객관적인 박자감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주들은 그냥 바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윤찬의 연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프시코드나 버진 아래 음색을 흉내내려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스타일 안에서 노래하려고 하는 더 깊은 고민이 보인다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너무 고풍스러운 나머지 아까 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도회장에 그 임윤찬도 같이 서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임윤찬이 위고모호에서 상정한 스타일은 지극히 사색적인 그리고 동시에 고색창연한 독백 같은 연주라 하겠습니다. 임윤찬은 최연소의 나이로 반 클라이번을 점령하기 위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피아노 독주곡인 리스트의 초절기구 연습곡 12개와 또한 가장 어려운 피아노 협주곡인 라그마니노프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악스러운 기교의 난관을 모두 넘어선 경지에서 표현의 극치를 대담하게 콩쿨 무대에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 이후 중요한 영국 데뷔 무대인 위그모홀에서 그가 선택한 레파토리들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성공이었고 심지어 쇼맨십을 보여주기 위한 곡은 단 한 곡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점이 저에게는 임윤찬이 랑랑이나 유자왕으로 대표되는 동양계 피아니스트의 커리어와는 격이 다른 길을 걷겠노라 하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중하고 기특한 모습은 색안경을 쓰고 동양계 연주자들을 바라보아 왔을 수도 있는 유럽 클래식계 평단의 그 가재미 눈을 일시에 놀랜 부엉이 눈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그모 데뷔가 임윤찬 군에게 참으로 중요한 무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고매하고도 중요한 유럽 커리어에서의 포문을 열었던 곡이 이 500년도 더 된 영국의 르네상스 곡이었다. 뭐 그런 수다였습니다. 두 달 전 런던 번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위그모 홀에서 울려 퍼진 존 다울랜드의 Flow My Tears를 서울시 양천구 서서울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복층 빌라에서 아마추어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